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50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40개 의료기관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지자체별 자율 접종도 이루어지면서 제주도는 11월쯤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50대 백신 접종 시작 첫날 제주 시내 병원을 찾은 남성이 접종을 하기 위해 의사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특이 사항 같은 거는 없으니까 오늘 접종하시게요. 55세에서 59세를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이 도내 위탁 의료기관 140여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 4만 5천여 명 가운데 3만 7천여 명인 83%가 사전 예약을 마치면서 다음 달 7일까지 접종이 이뤄집니다. 현재 제주에 들어온 모더나 백신 물량은 18,000회분으로 제주도는 추가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상황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기다리긴 했죠. 어쨌든 그래도 빨리 예약해서 맞게 되니까 뭐 안심도 좀 되고. 지자체별로 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하는 백신 자율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에 배정된 물량은 화이자 백신 3만 8천회분. 제주도는 학원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선원 등 12,000여 명을 1그룹으로 분류해 다음 달 14일까지 접종하고 16일부터는 유흥시설 종사자와 공항만 종사자 등 2그룹 2만 5천여 명에 대해 접종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좀 불안한 게좀 있어요. 그래도 맞아야 좀 빨리 좀 해결이 안 되겠나. 이 마스크도 벗고. 50세에서 54세에 대한 모더나 접종도 전체 대상의 78%인 4만 1천여 명이 사전 예약해 다음 달 16일부터 접종이 계획되면서 백신 접종 대상 도민의 절반가량이 다음 달이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달까지 이제 예방접종 이제 한70% 정도 예방접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속도로 보면 목표는 무난하게 접종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쯤 40대에 대한 백신 예약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민 집단 면역 형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숨진 중학생의 어머니는 신상 공개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며 중형을 요구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오후 담을 타고 다락으로 숨어 들어가 옛 동거녀의 아들인 16살 김모근을 살해한 48살 백광석과 공범인 46살 김신암. 경찰이 이들 피해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초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며 심의 자체를 열지 않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는 2시간 가까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재범 방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범행도 모의하고 범행 도구도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 정황이 확인됐고, 어른 두 명이 합동해서 중학생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된 부분도 이제 확인이 됐고. 숨진 김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손톱으로 장판을 뜯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죽어갔다며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를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뭐 청력 살인만을 해야만이 신상 공개가 되나요? 무조건 이 살인 자체가 얼굴을 다 드러내야죠. 살인마들인데. 백 씨가 다툼이 있을 때마다 집을 나간 뒤 2층 다락방으로 몰래 들어와 자신의 목을 졸랐고, 집안의 집기를 부수는 것은 물론 숨진 아들에게도 폭행을 서슴지 않아 수술을 받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그냥 고통스럽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재밌다는 거야, 자기는. 너 이렇게 괴롭히는 게 좋다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이후에도 주택 외부의 가스 배관이 절단되는 등 범행 시도가 계속됐지만 경찰은 어떤 조치도 없었다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다른 곳에서 새 출발을 하자고 했던 아들과의 약속은 끝내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탄식하는 어머니. 차라리 내가 죽어버려도,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자식 먼저 앞세워서 어떻게 살라고 나는? 나는 진짜. 김군의 어머니는 신상 공개에도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며 백 씨가 사회와 영원히 단절되도록 중형이 선고되길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큰 형벌 줘야 돼요, 진짜. 아예 거기서 박아서 나오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 나오면 저를 죽여야 죽일 거예요.
경찰은 오늘 오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피의자 백 씨와 김 씨의 모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JDC에 강제 수용됐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내 땅을 되찾은 토지주가 개발 사업으로 생긴 도로도 철거하라는 추가 소송을 내 승소했다는 소식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예래단지 원 토지주들의 줄소송이 예상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예래 주거단지 입구 도로에 파란색 페인트로 구역이 표시됐습니다. 이 마을 주민인 진경표 씨가 2007년 1월 JDC에 강제 수용당한 땅으로 대법원이 예래단지 사업 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해 14년 만에 되찾은 토지입니다. 이후 진 씨는 원래 마늘 농사를 지었던 이 땅에 JDC가 설치한 도로를 철거하고 강제 수용 이후 발생한 경작 손실 등에 대해서도 배상하라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이 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토지를 반환 받았는데 불구하고 이 땅을 농사를 짓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였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조성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이득인 유익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JDC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지 토지 자체의 편익을 증대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유익비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인가 처분이 무효인 이상 JDC가 설치한 도로시설 등은 원상회복해서 토지의 원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의 판결입니다. 대법에서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JDC는 진 씨의 땅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걷어내야 할 형편입니다. 이번 도로 시설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나머지 토지주들도 소송에 나설 경우 JDC가 도로 등 각종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JDC 측은 공식 인터뷰는 거절한 채 항소를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토지주들의 토지 반환 소송 등의 결과를 보며 예래단지 사업 방향을 재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JDC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는 200명으로 예래단지 전체 면적의 65%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이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데다 이번 도로 철거 소송 판결로 기반시설에 대한 철거와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수도권 학생들이 전남의 농산어촌으로 유학을 오는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유학을 연장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여수 MBC 강서영 기자입니다. 한문 읽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순천 나간초로 유학 온 서울 초등학생들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서당에서 전통 예절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하면은 핸드폰 이틀 동안 수거해서 전혀 쓰지 못하고 또 사자 수학을 2시간 읽어야 돼요. 난생 처음 접하는 사자 수학은 생소했고 규율에 맞춘 생활도 쉽진 않았지만 친구들과 협력하며 공부한 덕택인지 서당 대회 수상이라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형제 편에서 알고 나니까 좀 더 언니한테 언니랑 안 싸워진 것 같아요. 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올해 1학기 처음으로 서울 학생 82명이 전남 초중학교로 유학을 왔습니다. 초반엔 코로나를 피해 안정적으로 대면 수업을 받기 위한 유학이 주를 이뤘지만 깨끗한 자연에서 소수 인원으로 이루어지는 맞춤식 교육을 경험한 유학생들의 만족도는 예상보다 높습니다. 이번 1기 유학생의 70%인 58명이 한 학기 더 유학을 연장했습니다. 다 돌아가려면 체험도 많이 하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못하는 게 많은데 여긴 학생 수가 적으니까 많은 거 할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달 초까지 이뤄진 2기 유학생 모집에선 132명의 학생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부모님과 유학할 학교를 미리 방문해보고 선생님과 미리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사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에 대안이고 전남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 상생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교육 차원을 넘어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여름 휴가철 제주 여행을 8월로 미루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제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관광객 1,000명을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8월에 제주 여행을 하겠다는 답변이 85.8%, 7월은 14.2%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려되는 점으로는 숙소의 위생이 가장 많았고 음식점 렌터카의 위생 순이었습니다. 민주노총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는 성명을 통해 오늘부터 버스 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공영버스를 제외한 7개 민영버스 노동자들은 백신 유급 휴가가 없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 등 다른 지역들은 백신 유급 휴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 후 운행 중 신체 이상 반응으로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제주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 며칠 먹구름이 가득했는데 아침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제주 전역에서 맞겠습니다. 폭염은 계속되겠는데요. 현재 제주도 북부와 서부, 남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와 동부 지역 3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에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온열 질환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한낮 기온 31도를 웃돌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제주도 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중국 상해 부근에 상륙해서 이동 중인 태풍 인파의 흐름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흐름 사이에서 제주도 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까지 시속 60km까지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태풍 인파의 강한 회전력으로 해안가에선 너울성 파도가 높게 있는 곳이 있겠는데요. 해안도로나 해안가, 도서 지역에서는 높은 파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제주 지역 본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헌신을 차버리는 고위직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선 방역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도 간부 공무원들은 업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제주도가 피서철 관광지 방역 인력 38명 채용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고도 7명만 채용했다며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제주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실 노동자 한 사람당 배식 인원이 145명으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갑절 이상 많은데도 코로나19 방역 업무까지 맡아 노동 강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학기 전면 등교를 하고 시차 배식을 할 경우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며 급식실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급식실 방역과 소독, 청소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지역 물류를 지원하는 근거가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제주 반출입 화물이 국가물류기관망과 연계 수송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상 운송비 적정 가격 산정과 제주형 공동물류센터 조성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개월 만에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가 반입됩니다. 제주도는 내일 0시부터 경남과 전남, 전북, 충남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을 제한적으로 반입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을 전면 금지했었습니다.
내년부터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 소비세 75% 감면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고용위기 지역 골프장의 개별 소비세 감면은 2023년까지 2년 연장하되 제주지역 골프장은 혜택을 종료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골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줬지만 제주지역 골프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호황을 누리면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 대정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정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은 하루에 13,000톤에서 21,000톤으로 늘어났고 하수처리율은 100%에서 7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색달과 남원하수처리장의 증설공사를 진행 중이며 동부와 서부 제주하수처리장은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20일까지 제주도 재정 운용 상황과 재정 투자 방향 설정, 분야별 재정 투자 우선순위 등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행정시나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설문지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